이 학교 똑똑한 학생들이 일단 알고 계신가요? 잘 모르겠는데요. 혹시 똑똑한 학생들이 일단 알고 계신가요? 잘 모르겠는데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이 학교에 똑똑한 학생들이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잘 알고 있죠. 아, 네. 저희 안내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따라오실래요? 자, 이번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. 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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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자기가 똑똑하다 손. 인식하고 있는지 그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그거를 수거할 돈을 모으는 것을 실천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약국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약국에서의 수거함. 저희 자율 동아리가 시사 토론 동아리라서 시사에 정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환경오염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걸 생각하게 되었는데 환경오염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폐약품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아리에서 시사 토론을 하면서 그 저희가 제안할 내용을 선별해서 원래 신문고에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했어요. 그런데 그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어서와 생각하면 처음이지 라는 그 포스터를 보고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고요. 저희가 전국에서 폐약품이 그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최우수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부가 이 정책안을 만약에 통과시켜서 이게 실행이 되고 홍보가 활성화된다면 꼭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